히브리서 3장 7절부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조금 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룩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하던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몇 번을 이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을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으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었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거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누하여 맹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네. 제7에 관해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고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매일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나무토막이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나무 뿌리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고 오늘도 주의 진액을 빨아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 하는 말씀을 대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해이해지려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 탈락의 가능성을 5번에 걸쳐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책 히브리서의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세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히브리서 얘기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나태해져서 너희들이 지금 이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 기도만 해다오, 영적 싸움에 네가 하면 내가 도와줄 건데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른편에 앉았다만 얘기하지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계속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자, 계속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천사를 통하여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평한 보응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큰 구원,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더 큰 심판이 기다리겠느냐.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한 방이 끝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더욱더 너희들은 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경고는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은 있다, 매우 크다 라는 것을 말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이제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는 구원 탈락자가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구원 탈락자가 많다 이 얘기를 해주고요. 구원 탈락자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 구원을 탈락시키는 요인이 첫 번째가 나오는 요인. 그 요인이 뭐냐, 소리 여기 뭘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가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더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뭐 금요 기도회를 계속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주일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분명히 있다. 이게 엄청 많다. 대부분이다. 구원 탈락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구원을 탈락시키게 될 요인이 뭐냐, 믿음이 파산하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2절 13절은 다른 좀 강조 있어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어쨌든 4장 13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3장 4장에 걸쳐 나온 두 번째 경고는 어떠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험거리, 어려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믿었던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에 탈락하고 말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있던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가 결국에 이 멸망을 당했는데 이 자들이 구원에서 탈락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는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 얘기를 과거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경고이겠지, 경고. 그리고 차마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구원의 은총으로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잖아요. 애굽을 그냥 열 가지 재앙을 쳐가지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 얼굴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구출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또는 칼빈주의 막 이런 쪽에 예정론 막 이런 쪽에 성경에 있을 때는 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얘기만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서 출발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다.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요. 한 5, 6년 더 됐어요. 어느 날 유다서를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유다서를 읽다가. 근데 원문을 제가 다 이렇게 직역을 해보니까 히브리서도 똑같은 말이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히브리서는 자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3장입니다. 아,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비록 광야에서 엎드렸지만 이들은 다 구원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왜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진노했으니까 어떤 육적으로만 죽은 것이지 그래 영은 천국 갔을 거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서라도 어찌하든 간에 그를 천국에 데려간다. 이런 가르침만 제가 받았으니까. 그런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한번 하나님 구원하면은 반드시 구원한다. 로마서의 견해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구원한다 하니까 당연히 이들은 육체로 징계를 받았으나 이 징계를 통하여 회개해서 다 천국에 들어갔겠지. 라는 항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유다서를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읽어야 되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유다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놓아버리거나 버리거나 거역하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구원에서는 탈락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자 유다서를 한번 잠깐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의 유다. 이 3절에 보니까 일반은 얻은 구원에 관하여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동의 구원에 관하여 얘기를 하는데 성도에게 단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그렇게 내가 편지에 필요가 생겨서 이 편지를 쓰는데 4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하반절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부인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었던 자가 중에서 부인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결국 이 부인하는 자가 불못의 형벌을 받는다. 예,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된 불의 형벌을 받는 구원에 탈락된 불의 형벌을 받는 세 종류의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너희가 다 알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이 로마서 다음에 쭉 가서 히브리서가 나온 게 아니라 로마서 다음에 초대교회 성경책은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경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각성하는 이것이 같이 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유다서를 보더라도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탈락되고 불의 형벌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게 멸망당했다. 그렇게 그 멸망당하니까 멸망당하고 육체만 멸망당했지 영혼은 멸망당했을까? 항상 한 번 구는 영혼은 구원이라는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두 가지 더 예가 더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 지옥입니다. 하나님 이 세계는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흑암이거든요. 흑암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남겨진다 그 말이고 지옥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 7절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함으로 이 육체를 따라가며 음란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불의 형벌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 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지옥 같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을 보면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원문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이 사장에 넘어와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1차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에 거듭났고 생명체임이 기록됐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 안식으로 여기에 지금 안식으로 표현되는 거기에 들어가야 그 안식에 들어가야 아직 안식이 남아있다.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여기가 완전한 안식적 구원이 아니고 진짜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도 구원을, 1차적 구원을 받은 거예요. 1차적 구원을 받았으나 이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에 파선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함이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설명하신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함으로 결국에 회개를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위험에 있다. 자 보세요. 4장 1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 여기 우리와 너희들에게 차이를 얘기했다고 했죠.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 이 사람은 완전한 성경 구약성경을 갈아 마셔버릴 정도로 완전히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건 구약성경에 그 어떤 사람도 얘기하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끌어와서 대장직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새 언약을 통하여 그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 우리도 두려워해. 우리도. 11절.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힘써도 제들이지.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찬송을 빼야 된대. 어떤 교단이 그 찬송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미 구원을 얻은 건데 무슨 소리야? 힘써서 무슨 힘써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들어가는 것이 힘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찬송을 빼야 된다. 그 찬송을 안 불러요. 그 찬송을 어떤 교단은.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우리가 너희도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이 지금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경륜을 다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의 후대 사람으로서 이 꿰뚫고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힘쓰게 하면 안 된다.
된다. 힘쓰자. 우리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장 6절에 분명히 그 출애굽 1세대 지옥에 아니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가나안은 안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안식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나는 다 구원을 받, 예전에는 다 구원을 받은 줄 알았어. 왜? 하나님이 구원할 일로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을 버렸겠느냐. 육체만 죽었지 영혼은 다 천국 들어갔다. 아니에요. 광야에 엎드려진 모든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아론과 모세만 천국 들어가고 광야에 엎드린 다 사람은 다 지옥 갔어요. 천국에 가시면 알 거예요. 다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아론하고 모세의 말고 몇 사람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이 두 사람은 분명하게 죽었지만 광야에 엎드려 죽었지만 천국 들어간 두 사람이다. 살아있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천국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도 두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출애굽 2세대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 가기 택도는 그들도 다 지옥 갔어요. 저는 한때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어요. 야,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갖 기적과 표적들로 그들을 인도했으니 야, 내가 그 민족으로 태어났더라면 하나님을 잘 믿었을걸?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최고의 복인 것 같아. 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하는 민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다 성령이 하시는 얘기 할렐루야.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절대 이런 얘기 못할 사람이야.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이 사역의 예정이 있어요. 사역적인 예정이 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군가가 이 말세에 정확하게 불투명하게 주님이 올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분명하게 내가 했던 것을 이렇게 외치는 종을 통하여 마지막에 알곡을 얻기 위한 일이라 일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 멍텅해가지고 그냥 술에 물탄 듯 술에 흘렸다 내려가는데 내가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정확히 얘기해 주는 그런 주의 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같이 아주 우상숭배 뭐 했던 그런 가문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신학 들어갈 때부터 저는 헬라 원문을 이걸 해야 되겠다 꼭 생각을 했거든요. 20여 년 동안 이 헬라를 하다 보니까 헬라 원문을 정확히 보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한글은 애매모호해요. 이게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물론 다 애매모호한 것은 아닙니다만 숫자적인 것이나 동사적인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난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도 공동서신을 보더라도 이 구원에서 탈락된 세,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불의 형벌을 받았던 세 종류의 그 예표를 얘기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도 자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겨져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 중에 지금 너희들 지금 이 편지를 누가 쓴 거예요? 이거 편지 쓰는 사람, 편지 받을 사람. 너희들 중에 지금 엄청나다. 우리도 지금 실수가 있는데 너희들 지금 엄청나다. 2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들과 같이가 아니라 원문에 저들과 같이요. 저들과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과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는 그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홀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지. 그냥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해도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행위에서 흘러떨어지지 않을까? 막 마음을 졸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러지 않다면은 끝난다. 떨어져 나간다. 3절 보니까요. 믿었던 원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우리들은 안식 안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들어가버렸다, 완료했다 얘기하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왜? 이미 미처 믿을 때 구원을 얻어버렸잖아요. 구원을 얻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 영원한 구원은 아니지만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안식을 향하여 지금 현재입니다. 동사직접법 현재 중간대 수동대 뒷포에 너희 스스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중간태라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나를 위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수동태 저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중간태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거죠.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게 7절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줘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요. 오랜 후에 그렇게 많은 시간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했으니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은 예표였을 것이지 진짜 천국 들어가게 한 게 아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천국 들어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예표로서 출애굽의 여정을 포함한 사람들이 중간에 대부분 탈락해서 다 지옥 가고 몇 사람만 소수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매우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글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이 시편 95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95편을 또 가져왔어요. 중요한 순간에 꼭 시편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시편을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노래가 아니라 예언이에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노래만 볼 게 아니에요. 시편 95편 8절부터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썼을 거라 여기도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누가 썼다고 얘기를 안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이 썼을 거라 추정이 되는데 자, 시편 95편 7절 보면 하반절부터 이제 나오는 너희가부터 이제 따온 거예요, 이 말씀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기다 따오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이 구약의 지금 그 모세 시대에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따온 것은 모세 시대에 그때 얘기를 따온 게 아니라 시편 기자의 얘기를 따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 시대 아론을 따온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멜기세덱을 따왔듯이 그 얘기를 시편 110편에 따왔듯이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를 얘기한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하느냐? 아 지금 그때 과거의 일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고 그러면 오늘 나도 똑같이 됐다. 이 말을 지금 시편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와 같이 무릎다고 불평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루비드 만석을 쳐가지고 이제 물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했어요. 노하면서 화를 내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전부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맹세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불평에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열 번이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게 낫겠다. 이 밥한 식물을 내가 힘들다. 물이 없다 힘들다. 고기를 안 준다. 무슨 부추를 안 준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하고. 결정타는 민수기 14장이에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줬는데 갔다 정탐꾼들이 10명이 왔다가 귀골이 장대한 무슨 성이 뭐 요새처럼 돼 있고 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가면 그냥 밟아버리면 그냥 메뚜기처럼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데려왔느냐. 아니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했는데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평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시험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 언어가 너가 한 말대로 난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신할 거. 네가 나를 신하면 나도 내 아버지 너를 신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 나 아직 지금 과정에 있다. 나도 똑같다. 이 시편 기자 다윗도 천국 갈 사람인데 그런데도 오늘 우리도 나도 지금 두려워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할까 봐 두렵다. 주님 분명히 말했다. 맹세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다시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인용의 말씀을 이 7절부터 아까 11절까지 아까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이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말씀을 타면서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 이미 붙어있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너도 믿고 있는데 너희 중에 떨어질까 있을까 조심해라. 13절.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뻣뻣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리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이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체의 시작, 실체의 처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거다. 이게 실체, 우리가 믿음의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처음 믿었을 때 고 믿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결국에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 결정타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어떤 어려운 내 목에 칼이 들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데려가는 거야. 오직 주님.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지옥 버리던 면허도 당연히 싼데 하나님이 직접 속죄의 피를 흘려서 나를 살려냈으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두 번째 경고는 이미 구원을 얻은 1차적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끝내는 거의 버림당한다. 이걸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을 지켜 아니,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받아서 믿었던 그것을 복음 전함을 받았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가야 돼. 믿음을 부인하지 말고 환경 어렵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라. 이것을 꼭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의 경고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결국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옥토밭이 기경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